좋겠나? 됐다. 됐다, 됐다. 아우, 안녕. 컴백하고 처음 켜는 나나밤이네요. 와우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계속 브이앱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첫방부터 계속 쭉 달리느라고 이제 켰네요. 아, 사실 그 전부터 제가 컴백 전이어서 계속 스폰만 조금씩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대를 다 보여드려서 뭔가 속이 굉장히 시원한 상태에서 브이앱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이다. 안녕! 안녕, 와우들. 오늘 되게 가깝죠, 저희? 나도 문틀 한번 볼게요. 엄청 가깝죠? 왜냐면 와우들이 좀 가까이서 보는 걸 좋아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까이 와봤어요. 더 가까이도 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앞머리 아니구나. 저번에 앞머리 하고 했지. 안녕. Did you eat? Yes. 저 저녁 먹었습니다. 방금 전에 저녁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새 팬이에요. 안녕. 와우가 된 걸 환영해요. 여기는 나나밤이라는 라디오 브이앱이에요. 퍼플 때문에 빠졌대요. 퍼플로 입덕하셨구나. 요즘 아주 저희가 활발하게 퍼플로 활동을 하고 있죠. 와우들이 되게 궁금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역시나 되게 와우들이 많이 좋아해 주, 세 곡 다 좋아해 주셔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뭔가 계속해서 좋은 반응이 올 거라 믿습니다. 안녕. 와우들 오늘 더 쇼는 다들 본방사수 하셨나요?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오늘 선홍을 해가지고 아직 생방으로 못 봤는데 이따가 가서 봐야지. 아, 앞머리 나른한 밤 처음이에요. 아, 그쵸. 앞머리로 나른한 밤 처음인데 저번에 단체로는 브이앱을 한번 했었어요. 머리띠 너무 귀엽다. 리본 공주니까요. 뭐야. 이번 노래 중독성 아주 미쳤어. 그쵸. 자꾸 이게 아마 엄청 맴도실 거예요. 계속 맴도실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도 활동을 너무나 꾸준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잊혀질 수 없는 노래죠. 나나야 29일에 인기가요에서 마지막에 나나가 와우 사랑해 라고 한거 맞죠? 그럼요. 저는 제가 그쵸 그때 인가에서 이제 퍼플로 첫 엔딩을 했었는데 인가에서 우리 와우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그 사실 리허설 때랑 또 다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본 녹화 때는 와우 사랑해 이렇게 갑자기 너무 사랑하고 싶었어요. 정우의 희망곡도 본방사수했어. 아, 맞아요. 저 오늘 나갔었잖아요. 네, 오늘도 불러주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잘 라디오 하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제가 그렇게 핑크핑크한 착장을 그렇게 화사한 건 조금 되게 오랜만에 입었던 것 같은데 뭔가 기분이 되게 뭐랄까 굉장히 청량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리본 공주? 리본 이거 해달라고요. 오늘 썸네일도 이건데. 리본. 우연이가 만들어준 리본.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젠 잘할 수 있어요.
끄끄끄. 잠시만요. 저희가 이렇게 또 어떡해. 완전 댓글이 너무 많아. 네. 저녁 먹었어요. 일본의 와우 좋아하냐고요? 그럼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혼돈이 아시대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 이번 주제는 꿈이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그때 와우들이 의견 내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꿈 하면 혹시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꿈 하면 뭔가 연습생 시절이 떠오르거든요. 왜냐면 저의 꿈은 이제 이렇게 데뷔를 하고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일화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또 앞으로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고 해서 좀 연습생 때 생각났던 그런 노래를, 연습생 때가 뭔가 떠올려지는 그런 노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와우들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연습생이 아니더라도 지금 꿈을 꾸시고 있는, 뭐 달려가는 중이거나 아니면 이루셨거나 하는 것들 중에. 꿈비 파티실? 아, 이걸로 꿈을 이뤘어요? 아, 요즘 이거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그거 틱톡에서 유행하는 거죠. 이거 뭐 챌린지인가? 뭐가 있던데. 또 어떤 노래들 있어요? 서영은 선배님의 혼자가 아닌다. 오, 제가 알지는 못하는 곡이지만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연습생 하면 뭔가 했던 노래 굉장히 진짜 진짜 많지만 유독 생각나는 노래, 그 제시제이님의 프라이스태그라는 노래가 생각이 많이 나요. 이거를 진짜 많이 연습했어서. 혹시 아세요? 아, 제가 라디오에서도 불렀었어요. 프라이스태그 한 소절. 그러면 바로 곡을 틀어보도록 할게요. 언제 들어도 좋은 곡이에요. 뮤직 큐. 잠깐. 소리를 켜야 돼. 제시제이님의 프라이스 태그입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이 곡은 2년? 2년 정도 그냥 계속 레슨 받으면서 연습을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만 들으면 뭔가 연습생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About the money, money, money. We don't need your money, money, money. We just wanna make the world taste. Forget about the price tag. Ain't about a cha-ching, cha-ching. Ain't about a yeah, bubbling, bubbling. Wanna make the world taste. Forget about the price tag. We just wanna make the world taste. Forget about the price tag. Ain't about the cha-ching, cha-ching. Ain't about the yeah, bubbling, bubbling. Wanna make the world taste. Forget about the price tag.앞으로 이 노래 혹시 뭐 길거리에서 들으시면 아 이거 나연이가 진짜 좋아했던 노래구나 라고 생각해줘요. 아 일본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뭐 있냐고요? 저는 일본 그 너의 이름은 OST 좋아해요. 그 영화도 되게 인상 깊게 봐서 좋아해요. 그 최근에는 날씨의 아이라는 영화도 봤었거든요. 진짜 일본 애니메이션은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다 재밌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좋아하고. 어떻게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까요? 솔직히 짱구도 그 신노스케 일본 거잖아요. 진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복숭아? 복숭아는 소라예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복숭아는 소라입니다. 언니 얼굴이 더 재밌어요. 이런 댓글 굉장히 좋아해요. 언니 이번 앨범에서 어느 곡 가장 좋아해요? 일단 가장 최애. 뭔가 제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곡은 퍼플이고요. 그리고 수록곡은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좋아서. 아니 저 진짜 신기해요. 사실 그 본인 가수는 그 곡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컴백 전에 이렇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듣고 또 연습도 하고 하다 보면 막상 본인의 노래를 잘 안 들으실 거예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이번 앨범은 유독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겁쟁이는 지금 딱 이 날씨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냥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지고 텐션이 오르는 느낌? 그리고 판도라는 그냥 뭔가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후렴 터질 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나고 판도라는 안 신날 수가 없어요. 이게 비트도 빠르고.
퍼플은 무대랑 보면 좋아요. 그쵸? 또 무대랑 봤을 때그 시너지가 훨씬 더 더해지니까. 퍼포먼스랑도. 그래서 저희는 무대를 봐야 돼요. 무대를 꼭 봐야 돼요. 와우들은 또 어떤 곡에 뭔가 추억이 있고 꿈을 향한 그런 추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갑자기 또 무대 얘기로 다 넘어가는데 벌써 후속곡 무대 하냐고요? 아, 그건 비밀이에요. 그건 우리는 항상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어요. 판도라? 몰라요. 겁쟁이일 수도 있고 몰라요. 아, 자꾸 꿈피 파티실 하지 말고 와우들 빨리 내주세요. 태연 선배님의 레인. 오, 맞아요, 좋죠. 원더걸스 선배님의 걸스걸스. 오. 갑자기 나나밤 화질이 좋아 보인다고요? 그런가? 지금 가까이 와서 그런가? 착시 현상이에요. 우리 가까이 왔거든요. 우리 더 가까워졌어요, 아우들. 김광석 선배님의 일어나 많이 들었어요. 어떨 때 들었어요? 뭐 꿈을 꾸다가 뭔가 힘들었을 때? 아니면 뭐 행복했을 때? 아니면 열정이 약간 불타오를 때? 아, 전 우아의 빙빙빙 아동미슈를 많이 듣는데요. 아, 지금 꿈을 꾸실 때 그런 거 많이 들으시구나. 좋아요, 좋죠. 소녀시대 선배님. 아, 우아 노래. 아, 진짜요? 아, 진짜 어쩔 수가 없네. 진짜 또이곡 들으면 꿈을 꾸시는 우리 와우들이 조금 더 항상 예쁜 기분으로 꿈을 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와우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한번 추천곡을 틀어드릴게요. 정말 좋더라 이거. 진짜 좋아. 우아님들. 있어. 아니, 제가 틀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와우들이 그러길래. 나연아 뻔뻔해졌다.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래요. 그만 좀 쳐다봐요. 뭐가 니 뭐해. 그냥 더 다가와요. 날 쉬고
있다고요?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리프레시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같아요. 이 곡 가이드 들었을 때도 그렇고 부르면서도 그렇고 또 저희 목소리로 녹음이 된 걸 받아서도 그렇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우아랑? 누구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귀 녹겠다. 아, 그러게요. 목소리들이 다 너무 개성있고 너무 예쁘네요. 이게 자꾸 브이앱을 하다보면 사실 뻔뻔함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인기가요 페이스캠 나눴고 나왔는데 너무 예뻐요. 페이스캠 나왔어요? 진짜? 우리 페이스캠 처음인 것 같아요. 오, 이따가 볼게요.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바다예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갈 수가 없잖아요.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무서우니까. 가고 싶어요. 빨리 좋아져서. 은근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다. 지금 또 여름이어서. 근데 다 나아질 때까지는 조금 다들 조심합시다. 제가 요즘에 빠져 있는 거, 요즘에 빠져 있는 거, 앞머리 일자 맞추기.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일자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또 이렇게 볼륨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일자 맞추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그리고 계속 앞머리가 있어 왔기 때문에 더 뭔가. 근데 여름에는 이 고데기를 해도 너무 땀이나 아니면 습기 때문에 엄청 처져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마우들이 근데 좋아해주니까. 언니 윙크해주세요. 윙크 있잖아요. 갑자기 윙크를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계속 오른쪽으로만 윙크를 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왼쪽이 더 편해요. 아닌가? 제가 그 푹 빠져버린 걸 거기서 저희 엠카 첫방 때 사실 그때 거기 그 부분에서 윙크를 하려던 거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왔거든요. 그때 근데 우리 이쪽으로 했나? 이쪽으로 했나? 근데 요즘에는 이쪽이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모니터 보면 다 이쪽으로 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지. 이쪽 아니에요? 왼쪽은 시카고 오른쪽은 상큼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아싸, 잘 된다. 양쪽 다 되네. 아하. 앞머리 내리고 21개월 된 것 같아. 근데, 네, 요즘 사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걸 내 입으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동생들이 많이 귀여워해 주더라고요. 어제 저희 위버스에, 모먼트에, 우연이가 촬영장에 흰둥이가 왔나 봐요. 라고. 제가 열심히 수정받고 있는 모습을 올렸는데 그거 찍는 그때도 진짜 만족했어요. 너무 귀엽다고.
되어줘. 갑자기 윙크 자랑. 일본에 올수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뭐든 하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일본, 네, 먹을 것도 너무 맛있어서 가고 싶고. 그냥 그 길거리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한국이랑 또 다른 느낌이고, 되게 뭔가 평온해 보이지 않나요? 처음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아요. 바보라고? 나 바보 아니에요. 왜 갑자기 그래? 초밥 좋아하냐고요? 좋아해요. 우리 갑자기 또 얘기가 자꾸 넘어가네? 어떻게 지금 윙크하다가.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겁쟁이까지 들었죠? 그리고는 와우 진짜 추천곡을 받을게요. 진짜 본인한테 힘이 됐거나 이것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이 노래 덕분에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자꾸 윙크 쓸까? 다 윙크 얘기. 어떡해. 또 있어요? 판도라. 아, 근데 판도라까지 틀면은 저그곡 너무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못 가겠어요. 제가 딱한 곡까지는 틀수 있는데. 그럼 거의 이건 나연이를 위한 시간인데? 언니, 포메라니안 같아요. 아, 갑자기 폼메. 제가 말티즈 닮았다는 소리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폼메는 처음 듣네요. 제 흰둥이가 말티즈거든요. 똑같다고. 아, 근데 기분이 엄청 좋아. 아, 또 보고 싶다. 안본지좀 돼서 보고 싶네요. 그 강아지 키우는 그멍 집사님들 있잖아요. 냥 집사님들 말고 멍 집삼 멍 집사님들 멍 집. 이거 되게 어렵다. 멍 집사님들. 네, 멍 집사님들께서 그 강아지가 뭔가 굉장히 졸릴 타이밍이 있어요. 아니면 자다 슬쩍 깼거나 이제 주인이 돌아다니는 소리에 슬쩍 깼어요. 그러면 굉장히 비몽사몽하거든요. 그때 강아지 이렇게 왕 이렇게 안아서 울리면 그 정신없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들 코 고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명체가 있는지. 정말 마음 같아서는 같이 살고 싶은데. 같이 살고 말겠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와우들, 그래서 어떤 노래요? 어떤 노래? 아, 힘들 때마다 폴킴 선배님의 길을 들으신대요. 길. 그렇구나. 그럼 이거 한번 추천곡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힘들 때 들으신대요. 가사를 볼게요. 슬퍼요.
열심히 사는 척하며 눈치만 보게 돼 시계는 나를 자꾸만 보채 서둘러야 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기댈 곳이 필요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슬프다 진짜 내 맘 좀 알아줘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왜 나에게 물어 정말 자신 있냐고 가사가 너무 여기서 멈춰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 모두가 나를 위로해 그만하면 됐다고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모든 게 다 두려워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조금 더 조금만 더 가사가 너무 뭔가 너무 슬프네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고 한 번쯤은 다 꿈을 잃어보기 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왜 난 아직까지 준비 안 하고 있고 막 주변 사람들도 보채기도 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이런 노래를 힘들 때 들으셨구나. 뭔가 우셨겠다 힘들 때 들었으면 그쵸? 뭔가 차분해진다. 안 울어요 저 안 울어요 왜요? 안 울어요. 저도 그런 적 있냐고요? 연습생 때? 아 뭐 늦거나 보채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저는 사실 뭘 하고 이렇게 후회를 할 시간보다 그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앞만 보고 갔던 것 같아요. 뭐 힘든 걸 굳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 힘든 상황에서 아, 나 힘들다 이러면서 더 빠져들면 더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일들과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아직 뭐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더 그냥 강인하게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직 저 이제 20년 살았는데 살 날이 더 많잖아요. 얼마나 더 많고 황당하고 뭔가 신기하고 재밌고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한 일들이 정말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본인 자신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주변 사람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우리 마우가 그 손톱을 계속 자랑해달라 그래서. 아, 바꿨구나. 한번 바꿨다. 그때 보여드렸던 네일이랑 다르죠? 퍼플이랑 핫핑크가 있어요. 터키 팬들한테 인사할 수 있냐고요? 터키 언어? Hi, Turkey Wow. Nice to meet you. I want to see you soon. 언능 보고 싶어요. 우리 해외에 있는 와우들도. 요즘 따라 뭔가 제가 이거 어디서도 얘기했는데 와우들이 뭔가 더 생각나고. 뭔가 저한테 더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와우들의 존재가. 네. 그래서 진짜 감사한데, 이거를 감사하다는 말로밖에 지금은 표현을 못 하잖아요. 저희를 아직 실제로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면으로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 무대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항상 예쁘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런 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되게 감사하다는 게 계속해서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네. 와우들 다 고마워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와우들. 진짜 고마워요. 시간 있을 때뭐 하는 거 좋아요? 요즘은 노래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네. 근데 그 생각이 뭐 걱정스럽고 안 좋고 뭐 불안하고 이런 생각보다 오히려 내가 행복했을 때의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노래 들으면서. 그러면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뭔가 다시 사람이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더 내려놓고 편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시간 날 때는 그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그냥 마냥 행복하고 웃고 싶으면 네, 짱구 틀어놓거나 아니면 영화 봐요. 오. 나연이 요즘에 읽었던 책이 있나요? 아니요, 요즘은 못 읽었어요. 네. 솔직히 못 읽었어요. 컴백 준비로 진짜 바빴기 때문에 못 읽었는데, 다시 좀 인생 책을 찾고 싶어요, 저는. 제 인생 살면서 뭔가 가장 처음으로 뭔가를 되게 깊게 느끼고 했던 책이 어렸을 때였지만 어린 왕자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책이 다시 한번 이제 바뀌어서 그 다음 넥스트 내 인생의 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우들한테도 추천을 받고 싶어요. 와우들은 어떻게 이렇게 칭찬밖에 안 해줘요? 진짜 자꾸 이렇게 댓글 칭찬 댓글 읽느라고 제가 보면서 웃고만 있는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매일 무대 봤는데 저도 행복해요. 아, 고마워요.
너무 좋죠. 저희 무대 보고 행복 느끼실 수 있다면 여한이 없습니다. 나나 왕립은 앞머리 조합이 좋다. 아, 내가 다 좋아하는 거네. 좋아하는 것들. 아, 이게 자꾸. 이를 훑는 버릇이 있다고 제가? 나 자꾸 이렇게 하나? 아, 이게 아마 버릇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방송에서 혹시 립 제품이나 묻을까봐. 아, 이게 버릇일 수도 있겠다. 오, 처음 알아낸 습관. 나는 일본의 팬이야. 모레 영상통화 당첨됐어. 드디어 나연 언니를 만날 수 있어. 와! 저희 영통팬싸도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아, 와우들 볼 생각에 너무 설레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언제쯤 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런지, 제가 2집 때 소원이 꼭 우리 와우들 대면으로 만나서 팬싸도 하고 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뭔가 빠르게 호전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앨범 활동 마지막쯤에는 대면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훨씬 더 좋아해 주실 텐데. 진짜 얼마 만에 영통이에요. 또 영통하면은 한창 저희가 활동기 때 영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뭔가 새록새록하고 좋아요. 영통 떠올리면. 활동 중에 또 다들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와우들 보면 힘이 나고 너무 예쁜 말들만 왕창 해주니까 아주 다들 어쩔 줄 몰라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멤버들도. 오늘의 TMI? 토스트 남겼어요. 오늘 토스트 남겼다. 반만 먹었다. TMI. 아무도 몰랐겠지? 복숭아? 왜 자꾸 여기서 복숭아를 찾으시죠? 복숭아는 왕소라게. 나나는 매일 밤에 자기 전에 하는 일 있어? 매일 밤 하는 일은 팩 하는 거랑 립밤 바르는 거예요. 그 립밤을 옛날에 소개를 했었나? 팩은 매일매일 너무 건조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고 립밤이 엄청 꾸덕한 립밤인데 바르고 아침에 자서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내면 진짜 맨들맨들해져 있어요. 365일 내내 해요, 그거는. 그래서 안 터요. 하지만 이게 완품절될까 봐 알려드리지 못하겠네요. 진짜 좋거든요. 아, 가성비 최고. 아까 댓글 중에 원더걸스 선배님이 걸스걸스를 꼭 저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다는 와우가 계셔가지고 이 노래를 들어볼게요. 걸스걸스 들어볼까요? 뮤직 스타트. 오?
되는데? 2011년? 때였으니까 오, 되게 어쩐지 뭔가 익숙한 멜로디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와우들이 다 좋대요. 플레이리스트 추가. 추천해줘서 고마워요. 원더걸스가 될게요. 오랜만에 뭔가 또 편하게 이렇게 시간 나서 노래 들으니까 좋네요. 아, 제가 방금 이거 한 거예요? 양갈래? 요즘 제가 그 뿌까머리에 빠져가지고 위버스 모먼트에 올렸었는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뿌까를 했었어요. 그거 보고 그때 누구였지? 루시였나? 뒷모습이 참 초딩 같네요? 이랬어요. 참. 초딩 같아. 아기 언니 그래요. 아, 제가 2집 때 양갈래 처음 해봤는데 그쵸, 묶는 거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시도였고 양갈래는 또 처음 시도였는데 그때 이후로 자신감이 붙었나 봐요. 자꾸 저 혼자 뭔가 꼬물꼬물 뭔가 해보고 있어요. 아직 무대에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자자 오케이. 아, 왜 자꾸 아 판도라가 그렇게 듣고 싶어요? 끝으로 판도라만 들으면 아름다운 밤일 것 같아. 지금 판도라 얘기가 진짜 많아요. 초딩이라고요? 저 초딩 아니에요. 가끔 초딩 같은 모습이 나긴 하는데 저는 이런 제 모습을 좋아합니다. 초딩
초딩 얘기 들으니까 되게 귀엽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딩 소리 들었었는데 이젠 대딩이네. 아 심지어 지금 대학교 안 갔구나. 대학교는 나중에 우연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갈 거예요. 같이. 언니는 잘 때 꿈꿔요? 네, 꿈. 그렇게 자주 꾸지도 않고 또 그렇게 안 꾸지도 않고 네, 꿔요. 근데 되게 항상 좋은 징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인터넷에 쳐보면은 좋은 징조일 때 꿈들 있잖아요. 조금 아무리 안 좋은 꿈을 꿨더라도 그게 또 꿈 풀이는 또 좋은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꿈들도 많이 꾸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꿈도 많이 꾸고 뭔가 과거 꿈도 많이 꿔요. 내가 엄청 재밌게 놀았을 때 약간 그럴 때도 꾸고 별의별 꿈 다 꿔요. 근데 진짜 가끔씩 한 번씩 가위 눌리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 가위 눌려본 적 있으세요? 오히려 뭐 공포영화 보고 막 이럴 날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잠들기 직전에 귀가 허해져요. 막 여기 귀신 있을 것 같다. 허해지면 내가 블랙홀 속으로 빨려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핏줄을 타고 내 정신세계가 이상해지는 느낌? 그러다가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뭔가 딱 관에 갇혀있는 느낌?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옆에서 한 100명씩 소곤소곤 되는 소리가 저한테 귓속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위를 셀 수 없이 많이 눌렸다고요? 귀가 너무 약한가 보다. 계속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저 공포영화 너무 많이 봤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 저 좌우명이요. 맞서지 못할 두려움이란 없다입니다. 근데 이 좌우명을 쓰고 자꾸 제 나름대로 저한테 세뇌를 시키긴 하는데 솔직히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또 많은 컨텐츠도 해보고 하면서 그 두려움을 조금 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신이어서 좀 많이 떨긴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을 먹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즐겨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 놀이기구 탈 때도 제가 놀이기구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뭐 친구들한테 끌려서 이렇게 타버리면 그 순간순간이 너무 무섭잖아요. 차라리 저 자신을 놓아버려요. 해탈. 그러면 조금 낫더라고요. 그 무서운 상태에서 계속 아 무서워 이거 느낌 이상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더 극도로 무서움이 고조가 되거든요. 근데 극도로 무서울 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사람이 평온해지고 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마 나 갑자기 왜 말해 이렇게? 나연이가 최근에 느꼈던 두려움. 느꼈던 두려움. 최근에 거미를 봤어요. 정말 소름이 머리 전 벌레 보면 소름이 이 머리 끝까지 뻗치거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너무 두려움이 컸어요. 맞아요. 근데 좀 저희 오늘 가깝게 하셨나요? 어떤가요? 너무 가깝나요? 아 너무 가까운가? 모니터를 이제서야 이 정도가 나아요? 진짜 가깝네. 저 TX플래스 못해요. 절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야 좋은 꿈도 많이 꿔요. 마지막 노래를 그러면 제가 못 틀 것 같아요?
더 가까워 달라고요? 미안해요. 제가 못 칠 것 같아요, 와우들. 과연 권나연이 뻔뻔할지 아니면 진짜 추천곡을 틀어줄지. 오케이. 뮤직 스타트. 마지막 노래예요. 나나의 밤 말고 뻔뻔한 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숨겨진 그런 우아네요. 안무 알려달라고요? 아니 몰라요 저도 진짜 모르는데. 나나의 우당탕 나른한 밤. 그러네요. 이렇게 마지막 곡 추천곡까지 했고요. 아 사고 안 쳤어요. 잠깐 그냥 이렇게 놀다 그런 거예요. 네, 마지막 곡까지 들려드렸는데 저희가 컴백하고 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V앱 켰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랑 우리 와우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얼른 또 빨리빨리 찾아올게요. 저희 내일 쇼챔도 하거든요. 내일도 스포 요정 권나연이 찾아갈 수도 있어요. 와우들 지금 9시 반 다들 저녁은 드셨죠? 또 요즘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다들 겉옷도 잘 챙겨서 다니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요.
아우, 저 진짜 사랑해. 요즘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아요? 모르죠? 엄청 보고 싶어요. 안녕, 아우들. 내일 쇼챔 꼭 본방사수 할게. 저는 집 가서 페이스캠을 좀 봐볼게요. 그럼 오늘도 예쁜 꿈 꾸시고 나른한 밤 되세요. 안녕. 마우 사랑해. 잘 자. 오늘 일찍 자. 나도 일찍 잘 거예요.